반갑습니다. 정의연의 이나영입니다. 너무 힘들죠. 주변에 이렇게 소란스럽고 지난 30년 동안 외쳐왔던 할머니들의 목소리 그리고 같이 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소란스러운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는 4월 21일 수요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2016년 12월 28일부터 거의 4년 4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6분이 유명을 달리해 현재 피해 생존자는 이용수 인권운동가님을 비롯해 네 분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재판부에 수차례 정의와 진실에 기반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미 1월 8일 날 난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 판결도 굉장히 선진적인 선도적인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기원하기 위해 또 요청하기 위해 전국 피해자 지원단체로 구성된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지난 월요일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일본국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일본 제국이 식민지 조선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한 불법행위로 평생 고통을 안고 힘겹게 살아간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오랫동안 투쟁해온 피해 당사자들이 헌법상 보장받은 인권의 주체로 온전히 서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하고 눈 감으신 피해자들의 한이 하늘에서나마 흘리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한일 청소년들이 우리 선조들과 우리가 남긴 이 식민지와 공국주의의 어두운 굴레를 벗고 평화롭게 손잡고 함께 살아나가길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판결로 민성철 재판장의 이름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아시아 인권사에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곧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곧 저희가 보도자료로 기자 여러분들과 또 국민 여러분들이 알릴 사실이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월 15일 독일 드레스덴의 국립박물관에 소녀상이 전시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 최초로 국립박물관에 소녀상이 전시되는 것이고요. 이번 소녀상 전시는 전쟁의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동안 침묵하지 못했던 억울한 역사와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술적으로 승화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전시될 것이고요. 이 사실을 알리는 대표적인 상징인 소녀상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소녀상이 이번 전시에 그치지 않고 드레스덴 박물관에 국립박물관에 영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기자분들에게는 보도자료로 그리고 저희 정의연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오니 많이 참고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6일은 세월호 사건 7주기입니다. 무고하게 희생당한 여러분들의 명복을 다시 빌며 진상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살아계신 분들과 또 돌아가신 분들의 한이 풀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소망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는 다시 굳건하게 일어서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